2017 카오스 콘서트 지구, 생명, 인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지구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권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빅뱅. 약 138억 년 전쯤 태초의 우주가 꽝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 속에서 최초의 에너지와 물질들이 가득했고, 빅뱅 후 약 38만 년쯤 후 최초의 빛이 온 우주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죠. 무수한 별과 은하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리고 약 46억 년 전쯤 태양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지구가 탄생합니다. 저보다 좀 크네요. 저보다 좀 뚱뚱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구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지구는 이거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칼 세이건이 얘기한 창백한 푸른 점이 바로 그것이죠. 영상 보시죠. 아니 세상에, 너무 작잖아. 너무 작죠. 저 점이 지구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좀 더 땡겨볼까요? 어딨죠? 아, 저 밑에 있군요. 너무 작습니다. 이건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고요. 좀 더 땡겨보죠. 이건 달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네요. 더 땡겨봅시다. 네, 이건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푸르죠? 아름답죠? 지구가 푸른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낳았고, 그리고 생명은 지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듯 지구와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오스 재단은 지난해 가을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진, 미세먼지, 기후변화, 공룡, 인류세 등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고요. 이와 결부해서 올해 봄에는 물질에서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10회 강연을 했습니다. 생명의 탄생, 어떻게 진행됐을까? DNA, RNA, ATP, 단백질, 바이러스 등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자, 혹시 이 강연을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댁에 가셔서 카오스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콘서트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콘서트는 지구와 생명의 두 이야기를 묶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정점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인간과 생명의 미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로 지구에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생명체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었고,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으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진화한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인 인류가 이제 다시 지구에게 위기감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의 역습, 물폭탄의 불폭탄, 기상이변에 신음하는 지구촌, 지구촌 곳곳 미세먼지와의 전쟁, 요즘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신문 헤드라인들이죠. 하나뿐인 지구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016년 세계 평균 기온 역대 최고. 어쩐지 너무 덥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더웠죠. 안 더우셨어요?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어서요. 2016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가 기상을 관측한 지 13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구는 확실하게 뜨거워지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 인류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주인공인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들도 멸종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지구는 위험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까요? 지구과학자 김백민 교수님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지구가 위험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투발루 같은 나라에서는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의 절반이 이미 침수된 나라가 생기고 있고 폭우며 가뭄이며 홍수며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이상기후 현상을 몸으로 우리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연에서 그 파리기후협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서 지금보다 1.5도씨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치니까 그걸 막아내자라고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나온 많은 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유명한 과학 잡지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1.5도씨 파리 기후 협약은 결코 이미 지켜질 수 없을 정도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그것이 깨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논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급격한 속도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빨리 지구 온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얼마 전 그 하와이 그 마누아 로아 섬에서 이산화탄소가 400ppm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굉장히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20ppm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구는 엄청나게 빨리 뜨거워지고 있고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은 이산화탄소도 급격히 더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현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지구의 온도 상승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국의 대통령께서 이 중요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심,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이슈, 우리가 인류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기후변화 이슈마저도 이렇게 무시하고 본인의 나라의 그 경제만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지구의 위기 과장된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파리 기후협약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왜 내팽개친대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신대요? 아니 자기 헤어스타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기후에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자. 자 저는 교수님의 말씀 중에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구 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 아시나요? 아시네요 많이. 그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와 생물개체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주인이고 생명체는 그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 봉사하는 대리인,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워딩을 했냐면요. 오늘날의 유전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한다. 도킨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거대한 덜거덕거리는 로봇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주인이고 우리는 머슴이라니.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 이 책 안 봐. 하지만 도킨스는 우리를 머슴이라고 했지만 하지만 인간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53년 그 생존기계 중 하나인 인간이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아가고 있는 비밀스러운 주인, 유전자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 그러니까 40억 년 생명의 역사에서 가히 쾌거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년 뒤, 2003년,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 정보 30억 개를 완전하게 해독해버립니다. 그리고 2012년, 이 유전자 정보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제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가 등장합니다. 아니, 머슴인 줄 알았는데
도킨스 아저씨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머슴일 뿐인데 우리가 주인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일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기존 생물의 진화 메커니즘은 찰스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종개량, 그리고 GMO, GMO라는 것은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말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크리스퍼까지 등장했다면 이제는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공 선택이나 인간 선택이 자연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생명과학자 이현숙 교수님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자연 선택설로 설명되는 이제 종의 탄생, 종의 기원, 종의 진화 이런 것들이 최근에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질문엔 저도 동의합니다. 다윈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는 이 그 생명의 기원, 생명의 탄생 그리고 진화를 자연, 그 갈라파고스의 종의 그 관찰들을 통해서 어렵사리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를 그 제창을 했는데 그가 말한 것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육종의 탄생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가 얘기한 그 자연 선택설이 너무나 잘 맞아서 실제로는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도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그 수정하고 교정하는 기술까지 탄생하면서 더 빨리 그 종이 진화하거나 혹은 도태되거나 새로운 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식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델 동물들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사람의 병도 치료하고 유전자까지 수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친 자연 선택설이 아니라 어쩌면은 단기간에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새로운 종이 또 도태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생명의 종은 계속해서 그 유지되거나 도태되거나 새로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인간은 뛰어야 벼룩이네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유전자의 긴 팔, 진화의 긴 팔에 잡히고 마는 게 생명체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선택은 자연선택의 아직은 부분집합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생명이 만들어낸 가장 특이하면서도 복잡한 현상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정신의 출현일 겁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의식이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저 생명의 나무 어디에서 마음의 단초가 생겨났을까요? 멋들어진 분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기막힌 우연으로 최초의 생명골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 생명의 나무 어디에선가 마음이라는 기막힌 골 하나가 튀어나와서 서서히 진화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자신의 지능을 모방한 최초의 지능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의식이나 마음이라고 불릴 수준은 안 되니까 일단 지능이라고 명명하도록 하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생존 기계를 만들어냈듯이 인간도 자신의 대리인으로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AI는 이미 기억과 연산의 능력에서는 인간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21세기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영역들을 하나둘씩 차례로 격파해 나가기 시작해요. 바로 작년에 알파고가 그런 것이겠죠. 작년 이세돌 9단에 이어서 올해 세계바둑 1인자 커제도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었죠. 알파고는 이제 바둑계 1인자입니다. 인간 프로 9단과의 총전적이 69전 68승 1패. 이건 거의 신의 경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귀중한 1패를 안겨준 게 다행히도 이세돌이었죠. 어쩌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럽다고 해야 될지요, 무섭다고 해야 될지요. 이제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AI가 스스로 알파임을 천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는 빨라요. 근데 전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겨요. 만약에 유전자의 대리인인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게 된 것처럼
인간의 대리인인 AI가 인간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이제는 의식이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체를 생존기계라고 말했던 리차드 도킨스조차 의식에 대해서만큼은 그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요? 의식이란 생존기계가 그들의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일대 석좌 교수 이대열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열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인간의 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자,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 더 지능이 높다고 생각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고양이가 나는 아니다. 고양이가 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 쳐보세요.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되시네요. 왜 그럴까요? 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한 개념이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능이란 무엇인가? 일단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컴퓨터를 보고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아무 문제나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오목이나 뭐 1 더하기 1 이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보다는 바둑이라든지 미분 방정식 같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고도의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알파고처럼 한 가지 문제를,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특정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나 아니면 인간이나 동물을 우리가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지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고 그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질수록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우리의 뇌예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이 큰 뇌를 가진 동물들, 뭐 개나 고양이도 굉장히 복잡한 뇌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능이라는 것은 주로 뇌를 가진 동물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라는 것은 지능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다른 생명체의 지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파리지옥불이라는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생물인데요. 이 식충생물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처럼 이 이파리 안에 들어있는 털을 그냥 아무거나 가서 한번 툭 건드리면 그게 마치 덫처럼 그냥 다치는 그런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요. 정말 곤충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을 것이 잡힐 것인지를 심각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털을 여러 번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파리가 다치려면 그 안에는 털을 두 번 건드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파리가 잡힌 다음에 곤충이 그 안에 잡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은 그 안에서 곤충이 막 몸부림치면서 털을 또 서너 번 이상 정도 더 자극을 해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소화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일단 식물이 그 셈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고사하고 신경세포도 없는 그런 이런 식물조차도 지능을 가진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능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과연 그 지능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 문제를 누구를 위해서 해결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으려고 노력한 것은 알파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낸 공학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연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달팽이는 달팽이 머리 그 윗부분에 있는 앞에 더듬이처럼 나와 있는 두 개가 실제는 더듬이가 아니고
어렸을 때 이 달팽이 몸 안에 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달팽이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자란 기생충이에요. 근데 기생충이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 달팽이 안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이 달팽이보다 더 큰 숙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달팽이가 새한테 잡아먹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팽이가 눈에 새의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달팽이의 천성은 이파리 밑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 잘 숨어서 새한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새 이파리의 끝에 올라가서 새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달팽이의 지능이 아니고 달팽이 몸 안에 드는 기생충의 지능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이다 하더라도 그 지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지능이 높은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박테리아 같은 세포를 하나 가진 단세포 생명체들도 영양분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해로운 물건을 피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생명체의 본질적인 어떤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나와서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하는 기계고요. 그 자기 복제는 그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전 정보가 적혀 있는 DNA하고 그다음에 생명체의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 효소, 그다음에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RNA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진화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인 그런 어떤 지능은 그 여러 가지 근육 세포들을 적절하게 제어해서 그 동물에게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계 뇌와 같은 그런 신경계의 기능인데요. 이렇게 유전자로부터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생겨나는 과정은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것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마치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화성에 보내놓고 그것을 직접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게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는 유전자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그런 발명품 중에는 컴퓨터와 같은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비교하는 일도 사실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 그다음에 천조 개의 그 시냅스라고 부르는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서 마치 키스를 하는 것 같이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냅스가 인간의 뇌는 한 천조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같은 최신형 컴퓨터에는 약 3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일이 다 비록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트랜지스터도 일종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하고 시냅스도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그 30억 개의 컴퓨터를 가진 그러니까 시냅스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가 무어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2년마다 매년 그 성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인간을 따라잡는 어떤 그런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초지능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고의 그 바탕에는 트랜지스터와 스냅스가 동등하다는 어떤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정이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지능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